안녕하십니까? 영예만입니다. 옆에 보시는 대로 오늘 좀 특이하신 분이 왔는데 무에타이 선수인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전적은 입식 타격 12전 정도 되시고요. 프로 시합도 꽤 있으시고 고수죠, 고수. 무에타이 고수. 스파링 가기 전에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. 스파링 가기 전에 한번 뭐 마음가짐 들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박도현이라고 합니다. 입식 타격의 파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좋아요. 뭐 말이 필요 없죠. 기존과는 다르게 어떤 수준급의 입식 타격 스파링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하시죠. 레디! 레디! 파이!
레디 파이! 맨날 내 진짜 사람 됐나 보라 되나. 람디기 많았고, 와 저도 킥복싱을 오랜만에 킥복싱이 이기다가 높은 선수랑 하니까 다시 옛날 킥복서 느낌이 나네요. 어떠셨어요? 아 생각보다 너무 힘들고요. 아 이게 안 힘들 줄 알았어? 예, 이 정도 힘들지 뭐 안 돼요. 역시 팡왕이랑 스파링했으니까 아 이거 누가 해도 안 무서울 것 같은데. 박도현 조전자님의 무에타이 무에타이와 이식 타격과 복싱 타격을 고루 배우신 분이고 시합 경험도 12전이나 계신 분이고요. 유튜브 채널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니까요. 이름 유튜브 이름 뭐 생각한 거 있어요? 박도현 TV 댓글 달으시면 도현 씨 어떤 수련 라이프나 사랑하는 뭐 사모님과 같이 어떤 일상들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. 예상으로 앞으로 선수 생활을 준비하고 계세요. 지금 팀도 준비 중이시고 나이는 30살이시고 좀 뒤늦게 이제 다시 제2의 도약을 하신 분인데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. 오케이.